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또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좋은 전기도 받으시고 좋은 볼거리 많이 보고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지금부터는 저희 권한태 예단의 멋진 전통 예술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물놀이도 하고 번아들이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줄타기까지 한번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전통 공연 볼 때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박수도 좋고 조금 농도 짓게 가면 함성도 좋고 그걸 다 합쳐서, 그렇죠. 주위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드리시기.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수준 높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취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취임새를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취임새가 뭔지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무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에 힘주시고요. 얼씨구! 얼씨구 해야지. 아버지 내가 지금 좋다 하려는데 따라 못해. 좋다! 그렇다고 또 그놈이라고 하면 또 아주 이뻐.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침새도 많이 넣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풍물놀이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 텐데 침새도 배웠으니 침새로 한번 신명나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얼씨구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다 해주시면서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본격적으로 풍물놀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신명나는 침새 하고 박수 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춤이 여상하게 재밌네 아버지. 젊으셨을 때 한가닥 하셨을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풍문을 봤는데 이제 좀 신이 나시죠?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멋진 개인 놀이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우리 풍물놀이의 개인 놀이 하면 소고 놀이가 또 압권인데 우리 소고 개인 놀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큰 박수 소리로 개인 놀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활쓰고!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자방뒤집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한번 보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콜을 좀 외치시면 저 친구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앵콜을 크게 외쳐야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오죠. 어머니는 지나가면서 앵콜을 외치네. 앵콜. 자 그러면 앵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침체 넣고 가겠습니다. 헬스고!
애 잡아라, 애 잡아. 그냥 아니, 지금 마누라고 와가지고 지금 찍고.